자, 신속하게 움직입시다. 정한대면 동면에, 동면기구에 다 갖다 던져버리고. 우라움이 몇 개이지? 우라움 맞네? 전부 다 냉동장치에 넣을 만한, 냉동장치에 다 넣을 수 있을 만한 우라움이 있어. 정 아니다 싶으면 넣어버리자고. 별무선 93개 총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의 스나이퍼님, 항상 저에게, 치킨을 먹으려고, 응? 치킨을, 선물해 주시는군요. 돈은 내가 벌어요! 왜 그래요, 스나이퍼님, 돈 많아요. 아, 많은 건 아니고, 직장 생활을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돈 봅니다. 스나이퍼님, 충분한 돈을 벌어요. 옛날에 치킨을 두 마리? 저분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입니다. 또 100개 감사합니다. 총 200개! 땡큐. 200개 땡큐! 보자. 중간에 이제 다 청소도 해야 되고, 보고서. 청소 언제 할래? 니들 청소 언제 할래? 무기. 무기가 없어. 그럼 빨리. 검을 들어. 치킨가 세 마리째. 그냥 저분 회사원이라니깐? 회사원입니다. 에르사원입니다. 자, 먹을 거가 왜 없지? 우리 왜 먹을 걸안 만들지? 계속 작업해. 왜 먹을 걸안 만들어? 실내가 19도 왜안 내려가? 철벽으로 다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냐? 왜안 내려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두 개를 달아놨는데 안 떨어져? 왜안 된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잠시만, 전력을. 지금 니가 이게 내가 해보자. 냉방기 4개, 4개 단다. 냉방기 4개 갑시다. 냉방기 추가. 그리고, 건물까지. 냉방기 4개면 충분하겠지. 마이너스 2700도. 야, 사용 집행장이 됐다. 야, 안에 실내 온도가 지금 100도가 넘어. 이마 죽는다. 야,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 큰일 날 뻔했다. 갈 뻔했네요. 저분들 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제 실내가 이제 마이너스 6도가 되네. 냉방기 4개 나니까 이제 드디어 실내가 마이너스 6도가 돼. 아, 살리죠. 제가 누굽니까? 살리죠. 이 정도면 살릴 수 있어. 현재, 실내는 33도. 여기는 45도. 그리고 베이스 안에는 20도를 전부 유지하고 있네요. 야, 뭐야. 또 마이너스 또 올라갔어. 냉방기를 풀로 돌리고 있는데도, 뭐야, 이게? 멍게치네요. 뭔 일이야? 건강? 재미가 없어. 당구대라도 만들어주리. 막대기 놀이.
야, 도축도에서 사람 갈라 안 했냐? 사람 갈아나라 했는데 개꼴이 됐어. 됐고 속보! 스라이프님 돈이 없어 검은탈도를 대출했? 대출 대출짐 아 느낌이 뭐야? 뭐가 문제야? 요통? 요통은 어떻게 제거하지? 습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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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주러 온다 보안해서 중기관총 뭐 그런거 없으니까 그냥 지어 됐다 열방출
식사 중! 엔준의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열봉선 또 100개 감사합니다. 소개팅 같은 소리하고 앉았지. 먹고 있다. 매워. 다 밥미로 밥미로 먹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좀 합시다, 여러분. 치웠습니다. 아, 뭔가 뭘 할 사람 없어요? 아, 그래도 쩝쩝거리는 소리는 들으면 안 돼. 애절이지. 쩝쩝거리면은 그거는 좀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보다 여자라니, 여자라니! 뭔 소리니? 단지 그것 때문에 여자를 버린 건 뭔 소리야, 그건 도대체.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저러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자 같은 소리 하고 있지. 에이, 뭘, 어?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수상한 한 점에 한두 개가 아니야. 먹고 있는데 왜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어? 마우스는 가만히 있었고, 키보드. 아,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뭐, 그 찍어 보여드려요. 어, 안 되겠구만. 와르그 가죠. 들고 오고. 베이스 바로 앞이네요. 그리고 노예상한테 한 명을 하나를 더 사든지 해야겠다. 그 다음에 보자. 선박은 뭐야? 아, 우주지시대.
될 거고요. 주어구요. 됐네. 무기 상선 팔 게 없어. 자, 깨끗하게 처리했고. 베이스 이거 청소 좀 해야겠다. 자, 가서 들고 오고. 엔초님 도별 무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너무 퍼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거? 마이너스 30도라니. 뭔 상황이지 이건? 잠시만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30도 됐거든요 지금. 쓸모없잖아. 두 개만 해도 충분히 떡을 치겠어. 마이너스 30도라니. 마 은사철 선생님 또 소개팅을 한다겠지? 허허 참 습격적이네요. 한 명인가? 한 명. 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라. 택도 없는 소리. 보자, 지시를 해서 여기 채광하고 바로 방벽 건설 준비하자고. 내려 놔도 돼요. 아니다, 내가 왜 이걸 껐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전력을 끄면 될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내게 해놓고 나중에 전력을 끄겠습니다. 또 가셨네. 또 덤비다 가셨네요. 옆에 입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네요. 21도 21도 됐네. 호섭 죽어버렸네요. 자, 이제 새벽 방송까지 가나? 5시에 휴가 갑니다. 5시에 휴가 가는 부분입니다. 놀러 좀 갑시다. 에, 왜 이래? 저도 좀 놀러를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나오거든요. 그때는 밤새 가야지. 화수 목까지 휴가야. 화수 목까지 휴가입니다. 일단은 수요일을 기대하시고. 수요일을 일단 난리 나고. 감히 우리를 버리다니. 기대해요. 갔다와가지고 기대해. 휴가가 보자 화요일날 올거니까 내일은 일단은 방송은 없습니다. 녹방 틀어놓고 하고 싶지만 컴퓨터 터질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녹방을 제가 웬만한 크고 키고 가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터질 것 같아갖고 들으실 못하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잘못하면 진짜 컴퓨터 터져요. 불이나. 대구는 그런 곳입니다. 새벽 5시에 여자 만나려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별풍을 300개 했다. 뭐야? 언제 300개를 쏘셨대? 그만 가다니? 엔초니 별풍은? 제가 수요일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안 잘게요. 됐지요? 안 자면 될 거 아니야? 안 자면 될 거 아니야? 안 자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지붕 없음. 실내 구도. 여기도 일단 압축된 강철이 있네. 개선 좀 놔두고. 저기도 좀 개선 들어오고. 속마음 다 들립니다. 엔초님 별풍선 휴가로 잘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거 아니십니까? 뜨끔! 그거 아시나요? 저도 휴가가 수요일부터입니다. 허허. 모르겠구만.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모든 게 완벽하다. 자, 죄수한테 말을 틀어. 우리의 동료가 되어라. 그럼 넌 죽을 것이다. 자, 대하 석방. 그리고 간수를 가장 뛰어난 한만 하나. 치료받기 조작. 사교가 가장 뛰어난 한만 말을 하면 돼. 자, 됐네요. 청소 시간 나오면 청소도 좀 하고. 자, 요리하러 가자. 물론 강철 요리. 우리 집 6명 됐네. 야, 훌륭한데. 6명이 됐어. 6명이 음식은 좀 있고 옮기면 되니까. 수면에다가 작업 한 시간 더 늘려야 되는데. 이제 슬슬 작업을 한 시간 더 늘리자. 됐어. 잠깐만, 비엔님 방송 언제 한다고요? 화요일. 월요일은 워커. 아이, 어쨌든가 휴가 갈 거고. 화요일부터 화요일 저녁 때
내일부터 다시 하지 않을까요? 어, 화요일날이 휴가 귀한 일이야. 어, 화요일은 휴가 귀한 일이고. 어, 그렇습니다. 자, 전원을 끄고. 3일 연속 밤샘 방송 추천 파업 들어갑니다. 그럼 방송 안 해야지. 어, 여러분 내년에 봅시다. 내년에 봅시다. 응? 내가 어, 아프리카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그냥 추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초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추천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배 구역을 더 확장하고. 자, 확장을 하고. 이건 뭐야 이거? 재배 구역 13. 재배 구역 12. 감자 다 키워. 잘못했어요. 은원 중에 못가냐 들어서 이야기하다 말멈춤. 어디로 놀러 가는지 다 밝힐 뻔했구만. 자, 이제 야를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감옥에 던지면 되나? 동물 실체. 무덤에 묻어주자. 무덤에 묻어주자고. 됐어. 무덤에 묻어주고. 추창! 어, 추창집. 넓은 자국이 추창이요. 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직업. 자, 대리석 덩어리 밖으로 옮기고. 안쪽. 어, 열심히 자라고 있네요. 잘 자라고 있네. 어, 슬슬 자급자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 나쁘지 않게 자라고 있어요. 자, 해적상선. 옛말을 팔아버리고 싶지만. 어, 안타깝게도. 어, 팔진 못할 것 같고. 보자. 팔아버릴까? 돈이 좀 된단 말이지. 권총 800원 팔자. 돈은 어디서 받는 거야? 아, 일로 들어오네. 오케이. 자,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야들을 팔아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 좀 착한 분들이라서 어, 신경을 안 씁니다. 최첨 6명. 현재 6명. 바깥쪽에 강철 다 캤나? 에, 뭐 강철 지대가 있어. 엄청 많네. 자, 플라스틸도 이제 슬슬 캡시다. 뱀님이 나빴네? 뭐만 하면 내가 나쁘대. 어, 어, 여러분들 뭐 장기 밀매도 시키라며? 어, 장기 밀매도 시키란 양반들이 말이야. 어, 활발히 만소이다. 15도. 어, 15도까지 유지하네? 어, 15도, 16도, 어, 14도. 밖에 춥나? 21도, 28도, 실내 28도 밖에 안 되네. 장기미는 내가 하려 했지?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야. 헛소리 한다, 아주 그냥. 아, 헛소리 한다님 어서오세요. 아이, 뭐, 난 용 절대, 어, 안 까지. 어, 안 까지. 단지 시청자 이름을 불렀을 뿐이야. 어, 헛소리 한다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땡값에 팔라고 너 못 팔아. 그렇구만. 나무 던지기 놀이. 어, 던지기, 아, 판자 던지기 놀이. 잘 던지네. 어, 이제 전부 다 동명장치로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어, 자본이 있어요. 일단 운반부터 하자. 운반부터 하자고. 건설 수리 간수 됐어. 연구. 됐고, 운반하고, 웬만은 연구하고, 간수도 두 번째, 연구 첫 번째, 수리 첫 번째. 뭔 일 생기면 수리부터 해야지. 됐네. 근데 약이 있어도, 어, 약이 있으니까 뭐 다치진 않네요. 어, 약이 많아, 지금. 약이 한 93개 있어. 어, 약이 많아요. 부패하지 않음. 좋아요. 야, 실내가 드디어 마이너스 12도다. 좋은데? 먹을 거 45개. 어, 일단 운반부터 하자고. 움직여! 자, 나가서 운반을 열심히 합시다. 어, 감자 싹 쓸어오고. 어, 감자를 보관하고.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도 한번 해야겠다. 아, 100원 주사님 별분은 5개도 감사합니다. 260개 감사드립니다. 아, 260번째 팬클럽도 축하드려요. 아씨, 말이 계속 꼬이네. 미치겠네. 말이 왜 꼬이지?
응? 갈 때가 됐나? 어, 말이 왜 이랬군요? 어, 휴가를 안 했더만 야가 이제 말이 억수로 꼬이네요. 어, 미쳐갑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야. 어, 사람이 이제 미쳐가고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여자는 간다고요? 뭔 소리입니까? 가족들 챙겨야죠. 가족들하고 갑니다. 가족들하고. 물론 내가 꾸린 가족은 아니에요. 휴가 때문에 마음이 들뜨신 듯?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요. 자, 체감 끝났고 이제 플라스틱을 밀어버리면 되나? 자, 다음 전차포탑. 이게 가족들은 뭐가 틀리지 아시나요?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 저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어, 잘 모르겠네요. 화물락 하기 됐고 이거 플러스를 다 캐버리고 화물락 또 못 떨어졌어요. 야, 딱 이건 또 뭐야. 폭탄지 가죽. 크으, 좋아요. 마침되면 싹 쓸어오라오. 자, 운반 첫 번째. 한 놈은 요리할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리가 누가 제일 높지? 야, 야가 요리가 11이네. 좋아요. 야 요리하고. 어, 요리를 무한정으로 하자고. 무한정으로. 야, 논밭이 육수로 크지요. 좋네요. 철이구요. 철이구요. 밖에 가서 들고 오고 화물락하게 또 뭐 떨어졌다. 뭐야 이거? 이번엔 뭐지? 어, 석재 대리석 블럭 좋아요. 어, 대리석 벽돌 어, 수집해서 또 기지강한테 쓰면 되겠네요. 얘님은 정품이십니다. 저는 정품. 자가의 건버님이 사줬지. 어, 우리의 멤버 건버님이 사주셨죠. 저 정품이에요. 전단기 축전기 지열 발전기를 또 추가로 지어요. 이거 버전 11입니다. 어, 버전 11이에요. 야, 하나 왜 빨리 하나? 아, 오셨다, 오셨구만, 오셨구만. 아, 두 명 나왔다? 뭐야, 이거? 야가 잠이 적네. 어, 잠이 적네요. 어딜 가는 거지? 벽돌 16을 가주러, 아, 여기까지 가야 되구나. 와, 멀다. 탈진 뭐야? 쉬어, 탈진이면. 탈진은 좀 쉬어도 되는데. 굳이 또 일을 하고 있네. 실내 현재 마이너스 8도. 어, 절대로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어, 채광을. 아니다, 해체지? 어, 해체를 한번 하고. 여기에 벽돌 받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까진 파야 되네. 창고 늘릴게요. 창고가 작네요. 그건 다 그게 기부 같은 건데. 기부잼. 해적 상선. 뭐 살만한 거 없나? 권총 뭐 별거 없네요. 해적 상선이나 해봐요. 축전지 슬슬 또 이제 어 광이가 뭐냐 발전판 하나 더 늘려야지. 또 하나 더 늘려줘야지. 어, 발전판을 또 하나 더 늘려주고 어, 아침 되면 엄청나게 빨리 어, 할 수 있도록 해체 해체 해체. 어, 그리고 여기는 싹 다 채굴. 창고 위에 뚫으면 고대가 나올 텐데 그 미래 감당해 보셨어요? 한번 잡아봤어요. 풍뎅이하고 해적 그 뭐냐 그 해적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도 지들끼리 싸우다 죽던데. 어, 저는 도망갔죠 당연히. 열어놓고 도망갔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위험한 전쟁 한번 친 적이 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는 고대 신전 맞아요. 아까 카더라고요. 위험한 기운이 든다고. 그래갖고 동면 열기 전에 있잖아요. 열기 전에 포탑을 한 10개 정도만 설치해서 다 잡더라고요. 10개 정도만 설치해도 다 잡더라고요. 네, 포탑 10개 잡아놓고 그냥 싹 쓰려고요. 그러면 된다고 하더군요. 자, 맵 끝까지 한번 이어볼까? 뭐 나올라라. 아, 여기서 막 해적 나오는 거 아니야? 베이스 훌륭하군. 아침시간 식사 한번 하고 음식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천만님 명사녀님 어서오세요. 우리는 직영 농장이 있어. 거대한 직영 농장이 있어갖고 메카로이들은 고작 포탑 10개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샷건으로 싸우지 뭐. 샷건으로 그러면은 다이다에 싸우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정품을 쓰는 걸 알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물을 때마다 저는 목이 아픕니다. 그냥 정품 유저라고 적어놓을까 오른쪽에.
아, 여러분 물은 제때제때 치웁시다. 진짜 끔찍하네. 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덥다고 생각나시지? 아까 제가 덥다고 그러니까 물을 바가지 해갖고 물을 막 발에 담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옆에 치워놨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는데 그거야. 그러니까 한 달아이 이제 달아이 내가 나중에 물 쏟은 거 찍어서 보여 올려드릴게요. 그 달아이, 달아이만. 와, 그 큰 달아이 있잖아요. 아, 그거를 옆에 놔줬는데 해놓고 겁이 터질 뻔해서 막 그 저 합선대가. 와, 나. 발, 아니 발, 그 애기 몸까지 들어가는 거. 어. 애기 몸급까지. 어, 그거를 쏟았어. 그니까 이거 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그래가. 아니, 애를 든 겁니다. 애를 든 거예요. 애를 든 거야? 잡아. 여튼, 그래가. 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큰일 날 뻔 했어. 하나, 둘, 셋, 넷. 어, 아주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 휴가 가기 전에 일 한번 제대로 찼네요. 어, 워터파크를 집에서 개장했어요. 사립하나라고 해야겠다, 마이님! 아, 더워. 집사람 속에 배상이 돼, 어디다 주었습니까? 뭔 소리야, 전 도대체? 아니, 전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아, 더워. 어쨌든 큰일 날 뻔 했어요. 아, 더워. 오늘 일이 좀 많네요. 어, 이게 휴가 가기 전에 좀 들떠서 그런지 어, 안 해도 될 일을 좀 하고 있네요 지금. 어,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될 일이 지금 계속 생겨. 휴가 가기 전에 좀 들떠서 그런지 아, 이게 사람이 경고망동하면 안 돼. 아, 그래갖고 제 바닥을 어, 의도치 않게 어, 물 청소를 했어요 방금. 의도치 않았지만 방금 물 청소를 했습니다. 어, 물이 씨 방 전체에 어? 와, 닦아낸다고. 덥다. 덥다. 또 달아야 들고 있으면 또 써둘 거 아니야. 그냥 참자. 아, 더워. 그 사이에 소개팅 하러 나왔다고? 방송이 제가 리몰드를 하는 이유는 리몰드가 재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진 않아요. 어, 제가 리몰드라는 거는 어, 리몰드가 재밌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 오늘도 방송 띵고 도망갔지. 어, 더워. 어, 일단 엄청 덥네요. 자, 일단 리몰드 베이스 어, 저장구역 엄청 커졌고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1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 한번 하고 다음 재배지 어, 재배지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음식이 126개 대구 사람이잖아요.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인데. 동물 관람,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원숭이, 감사합니다. 써버려! 끝! 아,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에요. 추천 날라가며 배우하는 거 아직도 추천 안 했습니다! 지금 제 방 온도 31도. 에어컨 틀었는데도 제 방 온도 31도. 야, 추천! 아, 더워. 일단은 동명장치를 여기다 싹 다 한번 걸어주고 강철벽 청소도 한번 할까? 우리 집 베이스 청소 한번 해야겠다. 자,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지만 청소 한번 합시다. 베이스가 너무 더러워. 됐어. 야, 에어컨 틀고 있는데 32도야. 예. 어, 에어컨을 털었는데도 거실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더워요. 어, 거실에서 지금 붙여서 들어오는 거라서 덥습니다. 에어컨도 31도 되네. 어, 에어컨 지금 온도계가 31도. 어, 지금 열이, 본체 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본체 열이 더 심합니다. 헤드샷. 노예를 얻었다. 빠밤. 자, 포획. 가라, 노구리.
자, 포획을 하고 가자 놓읍시다. 야, 여자인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여성 맞지? 밤에 32도예요. 밤에, 그러니까 전 에어컨만 끄면은 28도 막 이래 25도 방에 에어컨이, 에어컨 밖에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데 그 전까지는 여성 전사 맞네. 어, 그 전까지는 덥습니다. 억수로 더워요. 자, 청소 한번 제대로 하고. 어, 청소는 어 기본 됐어. 이제 베이스 좀 깨끗해졌네. 자, 됐고. 다음에 자동 7명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허! 야, 3명이서 사갖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어, 3명이서 사갖고 막 씨 이거 막 던지고 있는데? 야, 귀엽네. 축전기, 축전기를 좀 더 늘릴까? 아, 축전기. 어차피 이 안엔 비가 안 들어오니까 어, 축전기를 베이스 안에 여기다가 하나 또 설치를 해놔야겠다. 어, 대체적으로 정, 그 뭐냐, 기계실 하나 지읍시다. 자, 이제 저러면은 또 이제 강철이 부족할 테니. 어, 강철도 또 채집을 해야 되고. 보자. 강철 다 썼지? 어, 뭐 100% 다 쓰겠지. 일단 채광. 여기 강철이 좀 있네요. 아, 뛰어서 앉아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애들 그거 넘어댕겨요? 일단 뭐 놔두자고요. 일단은 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질병 감염. 자, 강철을 캡시다. 강철금을 만든다. 질병 감염, 야, 혼자 두 개를 감염된 거예요, 지금. 감염, 감염. 왼팔, 오른쪽 다리. 어, 둘 다 야가 지금 다친 겁니다. 죄수한테 약품을 제공하고 다정한테 하러. 야, 많은데? 저기도 하나 더 달아야 되나? 아니, 아니, 뭐, 달, 그렇게 달 필요까지 있겠나? 자, 크라카. 크라카가 회복되기를. 야, 강철은 근데 캐도 캐도 계속 부족한 것 같다. 가만히 보니까 강철은 항상 부족하네. 봐도 좋을 게 없단께. 보자, 두 개. 복사포 연구 끝. 레이저포탑. 레이저포탑 필요 없고. 전기제철, 수경재배, 영양분 합성, 전기제철. 일단 전기제철. 자, 강철을 캐고 이 한 조각도 캐버려. 그 다음에 운반을 해서 밖으로 보내고. 사람 60명인데 채팅은 여섯 4명이 하는, 뭐 적당하잖아요. 얘기하는 사람은 10명 미만이 좋아요. 그래야 서로서로 대화가 되거든. 감옥한 방송이 많은 뭐냐, 방송 1위 좋네요. 그러니까 그 채팅자가 많으면은 정신없잖아.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만약에, 그니까 100명이 넘어간다면은 본방은 50명 제한을 만들 거예요. 어, 그래야 소통이 될 거니까. 괜찮지 않나? 어,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이 켜놓고 잔다는 건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거예요. 어, 의리의리한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 안 옴? 아예 관심 없습니다. 이 200명이 넘어가면 정신이 없더라고. 뭐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근데 본방하고 중계방하고 차이가 있나요? 본방하고 중계장하고 차이가 뭐야? 어차피 저는 그 뭐냐 중계방 또 채팅창 다 켜놓을 거거든. 멀티부팅해서 중계방이 몇 개가 되든 채팅창 다 켜놓을 건데. 창! 알겠습니다. 주차 있어요? 그니까 본방이고 제가 그니까 모니터가 두 개니까 채팅창 다 켜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마약제 본방 마약제. 자 또 재배를 하고. 근데 왜 이래 렉이 걸리지? 잠시만요 밖에 뭐 왔나? 어, 뜬금포로 왕 렉이 막 걸리네. 됐어. 잠시만요. 게임을 한번 저장했다가 한번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킬게요. 약간 경렉이 좀 걸리네요. 금방 다시 켜요. 키는데 몇 분? 몇 분? 일 몇 분은 무슨 한 몇 초면 되지? 방 방이 터지면은 자기가 아 제가 사라지가 그런 겁니까? 아 그래요? 약간 렉이 좀 있네. 저도 좀 느꼈어요. 끝. 렉이 뚝뚝 끊기길래 다시 껐다 켰습니다. 미래 본방 시청자 수를 몇백명으로 늘려라! 우리 그 방송 그 뭐냐 본방은 약 4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 야 이제 렉이 없다. 역시 껐다 켜니까 되네. 야 빨라 늘려라 뭐하시오? 400명까지 수용이 된다니까 이게. 제가 모바일 BJ이기 때문에 언제 딴 건지 기억도 안 나요. 모바일 BJ이기 때문에 4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물러가라. 네 방송할게요. 1시간 자다가 여행 가면 되겠네. 방송하면 되겠네. 이런 된장님 어서오세요. 거주민 다쳤네? 뭐야? 야 막 공격을 안 돼? 잠시만요. 뭐하는 놈이야 이거? 야 왜 우리 공격해? 뭐지? 정신분열? 정신분열 내가 막 공격하는데? 뭐야 저건.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마을 대표가 와갖고 막 내 때리는데? 뭐야 이거. 얘가 뭐래요? 갑자기 나를 때려.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약 많잖아 근데. 치료약이 만약에 언제든지 치료를 하고. 아 정신 나간 거야 저게? 저게 정신이 나간 거야. 치료약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는 금방 하지. 치료약 많은데 뭐. 항상 우리 베이스는 치료를 할 준비를 해놨습니다. 방문객들. 아 정신이 나간 거야 방금. 보고서 일단은 간수는 야 죽을 뻔했다. 사규 20이나 가장 중요한 친구. 됐고 자 식사하고. 밥은 많아. 밥은 상당히 많습니다. 야 여기서 막 사람을 썰어버리니 어마어마하구만. 이건 뭐야 하나. 요 위에 감사 설치하면 되겠네. 잠시만요. 기타에서 무역통신기를 여기 그 다음에 여기였나? 여기 만들고 강철을 좀 무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또 강철 나는 데 없나? 주변에 있는 강철을 일단 다 캤어요. 없어 이제. 좀 멀리 가야 되나 이제. 여기 강철 좀 나네.
그러면은 여기를 좀 채집을 좀 하고 치료 완료. 나무나 강철은 항상 넣어놔야 돼요. 별목 동물 광란. 또 동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네. 코브라네. 와, 야들 무장 봐. 권총, 기관총 난리 나는데. 무장이 아주 훌륭하네요. 갑시다. 마매님, 마매님, 마매주님. 내 말동부가 없어지다니. BM 파업단. 어디서 BM 파업단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디인데 BM 파업단이라. 근데 닉네임은 처음 보는데 아이디는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닉네임은 처음 보는데 아이디는 똑같은데 누구하고. 야, 너무 잘 노는 거 아니에요? 야, 두 명이서 너무 잘 노는데. 아, 뭔 일은 없고 그냥 이상한 사람 하나 왔다 갔어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냥 좀 그랬습니다. 크라카 야호 쇼부를 보자. 난이도 87 협상 들어간다. 자 갑시다. 너무 잘 논다 여기. 너무 잘 노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자 사냥하고 거보라 놔두고 나무 채집 창고로. 지금 음식 104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네요. 뭐야 또 새로운 동료가 왔네. 또 다른 동료가 왔네요. 보자. 이번에는 새로운 동료. 지금 7명이네요 야 이때까지 큰 거 중에 제일 큰 거 같은데. 또 뭐야 이거. 또 한 명이야. 아하 오시는구만. 힘들게 사는구만. 끝. 자 포획해서 집어넣고 샷건 몇 번 맞으니까 바로 가버리네. 지금 채팅창 지금 너무 놀고 있거든요. 너무 노시는 거 아닙니까. 채팅창 지금 무슨 분신술 쓰고 있는데. 분신술이요? 뭐예요? 됐고 작업 조작. 불화를 치다 걸리면은 오케이. 복숭아 좀 먹읍시다. 매니저의 한마디. 헛소리 한다님 어서오세요. 감자. 야 진짜 우린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어. 온다. 잘 놀아. 잘 논다. 잘 논다. 잘 논다.